수는 아니야. 저 정도는 조금만 배우면 금방 해. 그럼 엄마도 배워서 저렇게 금방 해봐. 야, 엄마가 식당 일도 바빠 죽겠는데 수영 배울 시간이 어딨어? 그러니까 젊었을 때 저런 것도 좀 배우긴 좋잖아. 됐네. 너나 나중을 생각해서 수영이라도 열심히 배워줘. 예린이 엄마는 발레도 잘하고 배드민턴도 잘 치고 수영도 잘하고 볼링도 잘하고 태권도도 까만 뜻이래. 태권도도? 응, 못하는 게 없으시대. 태권도 했다는 소리는 또 처음 듣네. 엄마는 했다는 게 뭐 있어? 대머리 아저씨한테 배운 춤? 그만 쫑알대고 조용해. 사내가 이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아, 뭐해? 예린 지금 물속에서 혼자 노는데 들어가 너도. 엄마가 토성 비결에 물가 조심하라 그랬잖아. 이번 달까지 아무 상관없어. 그건 이제 다음 달부터야. 얼른 들어가. 엄마는 안 들어가면서. 어디서 또 입이 또 튀어나와? 들어가. 우리 엄마는 배영 닮지 않나? 배영? 그게 뭔데? 엄마! 배영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래! 엄마도 보고 있어. 아니, 다리에 철심까지 박혔다면서 어쩜 그렇게 수영을 잘해? 뭘 잘해요, 내가. 그냥 간신히 흉내만 내는 거예요. 미순이 말로는 볼링도 거의 그 선수급이라던데. 그것도 흉내만 내요. 걔가 봤을 때는 마침 연장으로 스트라이크 팍팍 터졌었거든요. 그래서 걔가 날 선수로 아는데 저 잘 못해요. 안 되는 날엔 피딩도 못 건드릴 때가 많아요. 아니, 배드민턴도 치는 거 보면 아주 나른다면서? 아휴, 그거는 흉내도 아니고요. 그냥 채만 잡을 줄 안다는 신용.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진짜 이거 태권도도 검은띠야? 아유, 고문디면 뭐해요? 이젠 다 나이 들어가지고 발도 안 올라가는데. 왜 안 올라가겠어? 그래도 고문디면은 유단자인데. 한번 저 발 한번 올려봐. 아이고, 쟁피하게 언제 왜 그러세요? 발차기 한번 해봐. 내가 저 보고 싶어서 그래. 이쪽 다리에요. 철심이 들어가 있어서 잘 안 올라가요. 그래도 한번 보여줘봐. 하도 안 해봐서 잘 못하는데. 야! 철심이 들어있는 다리인데도 그렇게 잘 올라가? 이게 뭐가 잘 올라가요? 원래 제대로 차면은 언니 키 정도는 간단하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언니, 혹시 원스라는 영화 봤어요? 아, 아니? 영화 안 좋아하세요? 좋아해. 시간이 없으니까 자주 못 가서 그렇지. 근데 이제 뭐 저 원스? 예, 원스라는 아일랜드 영화인데 거기 나오는 음악이 너무 좋은데. 이 잡지에 그 음악에 관한 게 나와 있네요. Falling Slowly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무슨 스토리? 아니, Falling Slowly, 천천히 떨어진다, 뭐 그런 뜻이에요. 아, 못 들어봤어. 우리 카페에 그 CD 있는데 다음에 언니 오시면은 제가 틀어드릴게요. 음악이 너무 감미롭고 좋아요. 다른 곡들도 다 괜찮고. 저 음악도 좀 많이 하나 봐. 아우, 아니에요. 저 아는 거 없어요. 그냥 Falling Slowly밖에 몰라요. 아니, 난 놀랬다니까. 그 여자가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어. 그리고 잘난 척도 안 하고.
진짜 겸손이 밑바닥에 쫙 깔렸어. 고모, 근데 그거는 많이 하는 게 아니야. 원스라는 영화는 깨수기도 보고 나도 봤는데 난 별로였어. 그래도 음악 제목을 외우고 있다는 게 보통 노래니? 폴링 슬로리 그거는 요즘 고등학생들도 다 아는 노래야. 그러니? 난 몰랐어. 그러니까 예린이 엄마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고모가 많이 모르는 거야. 그리고 발레를 했으면 한 거지. 중앙 무대에서 프리마도나로 이름 날린 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별거 아니야, 그 아줌마. 야, 그래도 카페 하는 여자가 그 정도로 교양 있는 여잔 드물어. 고모, 홍대 입구가 압구정동이고 한번 가봐. 요즘 카페 주인들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있나? 고모가 너무 옛날 생각만 해서 그래. 고모, 고모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는데 그래도 아빠한텐 예린 엄마 같은 여자보다는 정숙이 고모가 나아. 네가 몰라서 그런다니까, 정숙에 대해서. 어쨌든 재혼하든 뭐라든 아빠가 하시는 거잖아. 아빠가 결정하시도록 그냥 고모는 모른 척 해줘. 내가 정숙이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너한테 차마 할 수가 없어서 그래. 걘 문제가 많다니까. 사생활이 그렇게 깨끗한 애가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아빠는 뭐 사생활이 깨끗해? 요즘 와서야 좀 덜하지만 엄마 살아생전에도 얼마나 속 썩였어. 그래서 넌 결론이 기왕에 이제 아빠가 재혼하신다면 정숙이랑 재혼했으면 좋겠다 그거니? 예린 엄마보다는 조건이 좋잖아. 일단 애도 없는 홀몸이고. 너 정숙이 걔도 사실은 애 있어. 없다 그랬잖아. 지가 여기서 안 데리고 사니까 없지. 미국에 있는 전 남편이 데리고 있어. 그럼 상관없잖아. 여기 데리고 들어올 것도 아니고. 왜 상관이 없어? 너는 애를 안 키워봐서 몰라. 그게 이제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니? 애가 하나야? 남자애 하나인데 지금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녀. 몇 학년인지 모르겠고. 아빠도 아셔? 그것까진 나도 모르겠어. 그럼 얘기가 좀 골치 아파지네. 엄마, 외삼촌께서 나와보시래요. 아, 도대체 정신 상태들이 대먹지가 않았어? 사장님 왜 또 저러시냐? 자유시간 있고부터 주방이 엉망이래요. 가보세요. 누나, 수세미 어딨어? 어, 수세미 내가 가져올게. 이게 뭐야 이게? 난 비번인데 찾았어요? 비번이면은 사장이 오라는데 알아도 되는 거냐? 아, 그게 아니니까 왔잖아요. 넌 눈 있으면은 저 소뚜껑에 앉은 저 먼지 좀 봐라. 저게 세주 끓이는 염물통이지 사람 먹일 욕 끓이는 국소시냐? 저게 먼지가 아니고요. 찹쌀가루가 조금 눌어붙은 거예요. 찹쌀가루든 뭐든 밥장사 소뚜껑 이래서 되는 거야? 염여사! 할 얘기 있으면 해봐! 지금 갖고 나가서 닦아올게요. 닦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야. 주방장이 뭐 하는 거야? 뒷전에 물로 앉아서 편히 쉬라.